더 아이돌 밴드 보이즈 배틀. 지금부터 1라운드 심사 방법을 소개할 건데요. 이영기 프로듀서님, 1라운드 네.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요? 각 팀의 무대가 끝나면 프로듀서와 마스터님들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. 심사위원회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만 공개가 되고요.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점 및 순위는 모든 경연이 끝난 후에 발표됩니다.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1라운드 경연에서는 탈락팀이 발생하게 되고요. 11팀 중 탈락팀은요. 두 팀입니다. 즉 12와 11위 팀은 아쉽지만 탈락하게 됩니다. 정영화 프로듀서님, 프로듀서와 참가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1위 팀의 혜택은 뭔가요? 네, 프로듀서가 담당한 1군 팀이 1위를 할 경우에는요, 1위 팀은 멤버 변동 없이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고요. 나머지 팀은 전원 해체입니다. 와우. 네, 만약 2군 팀이 1위를 하면 해당 참가자들은 각자 원하는 프로듀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1군으로 이동합니다. 그럼 만약에 1등을 못한 저희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또 다시 팀을 꾸리죠? 차순위 프로듀서로부터 팀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. 결국 높은 순위를 차지해야 원하는 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점수가 높아야 이득입니다. 아...